다른 지역 돼지고기 반입이 전면 허용되면서 제주도가 차단 방역과 축산물 반출입 대책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도축한 돼지를 2등분한 2분 도체육을 들여올 때는 반입 지역과 차량 운송 정보 등을 적은 신고서를 사전에 동물위생시험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운송 차량과 운전자는 방만 동물검역센터에서 차량 외부는 물론 운전석 소독을 한 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5일부터 2분 도체 반입을 허용했습니다.